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카TV가 평소 산행 여행 정보를 넘어서 특별 영상으로 공모주 재테크를 편성하여 구독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공모주 주린이로서 최근 알게 되어 원래는 공모주 줍줍하는 적기라서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공모주 청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공모주란 기업이 성장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될 때 일반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배정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작년도에 공모주 열풍을 이끌었던 대역급 빅3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방문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SK바이오팜 공모가 49,000원, 청약자금 58조가 몰려 1억 넣어서 고작 13주 배정. 그러나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시초가 더블하고 3일 연속 상한가. 두 번째, 카카오게임즈 공모가 24,000원, 31조가 몰려 전금 1억 넣어 5주 배정. 단기간 수익률 약 237%, 더블 2연상. 세 번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가 135,000원, 58조 몰려 1억 넣고 2주 배정. 단기간 수익률은 당시 BTS 열풍 타고 100%. 이처럼 높은 경쟁률로 소액 청약 개인들에게는 배정이 미미하고 그 대신 현금 많은 현금 부자들이 독점하는 공모주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돈을 버는 공모주 열풍으로 따상 같은 용어도 이때 탄생.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현금이 적은 개인들에게 배정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법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시행합니다. 바로 핵심 개선사항 3가지 주목하세요. 첫 번째, 50% 균등 배정을 도입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0%는 종전처럼 비례 방식, 나머지 50%는 이번에 도입된 균등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균등 배정품만 노리고 청약한다면 최소 신청 10주, 공모 가격이 5만원이라면 전금 단돈 25만원, 이는 종전 수천만원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확대. 종전 20%에서 5 내지 10%가 증가된 25%에서 30%. 세 번째는 중복 청약 금지입니다. 반드시 1인 1계좌 청약만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상반기 안에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본격 시행 예정이며 현재는 미구축 상태여서 종전처럼 중복 가능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이렇게 현금이 적은 개인 투자자를 위해 마련한 공모주, 주식은 안 해도 공모주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서 좋고 간편해서 더 좋다. 자, 그럼 공모주 액션 플랜. 증권사 계좌 개설만 한다면 공모주는 이미 80% 진행한 것이며 나머지 20%는 매주 공모 일정 체크와 청약입니다. 한번 만든 계좌는 평생 사용 가능. 계좌 개설은 비대면, 향후 청약도 비대면으로 하시고, 요즘 비대면 계좌 개설은 이미 보편화되어서 개설 방법은 생략합니다. 제가 해보니 어떤 증권사는 이와 같은 개설 제한 경고가 뜹니다. 이 경우 창구 방문이나 20 영업일 경과 후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IPO 주관사 업무를 많이 하는 상위 증권사 위주로 하되 미래에셋, NH투자, KB증권, 한투, 삼성증권, IBK증권을 포함한 약 한 10개 정도. 계좌 개설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공모주 청약 일정이나 기업 정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 세 군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인데 사실 공모주만 한다면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한국증권거래소 기업공시채널도 있고, 세 번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닷도입니다. 연간 공모주 기업 숫자는 작년에 약 90개, 올해는 당군 1에 가장 많을 예정입니다. 올해 대여급 공모주 예상 기업을 보면 이달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하여 상반기 크래프톤, 하반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계열사, LG에너지솔루션 등 시총 1조 원 이상 15개가 대기 중. 올해 첫 번째 대여급 공모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하세요. 3월 9일에서 10일 균등 배정 방식으로 청약을 강추합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생산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방문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시총 5조 원이 되니 6개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고, 이번 청약은 꿀팁이 있습니다. 현재 공모주 전산 시스템이 미구축 중이어서 6개 증권사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따상이 된다면 균등 배정분만으로 수익이 짭짤할 것 같습니다. 공모주 매도 시기는 공모주는 단기 차익이 목적이므로 따상이 아니라면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장 첫날에 매도하고 다음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매력 포인트를 요약해 본다면, 첫째, 소액 투자 10주 신청해도 배정이 되고, 두 번째, 매월 청약 기회가 있어 소액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세 번째, 청약 자금은 최장 2주일이면 전부 회수되고, 네 번째,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한 비대면 청약의 편리성입니다. 한편 공모주도 주식 투자 이어서 원금 손실 우려도 있으니 청약 시 최종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보다 개별 종목 세부적 사항은 다른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참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돈이 척척 달라붙는 공모주 자석이 생성되길 기원합니다. 티끌 모아 손품 팔아 태산, 이것이 공모주 액션 플랜입니다. 여기 사카TV 구독자가 모두 부자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